오늘 현찬 중에 에이스였어. 희찬이랑 예지랑 약간 초롱초롱 눈망울이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정신줄 좀 잘 잡고 있다가 막판에 좀 놓은 애들 이제 오지연. 그리고 진서 약간 진서도 약간 뒤에 막판에 정신줄 놓고, 세윤이 초장부터 약간 힘들어했었고, 시윤이 눈망울 칠 때는 약간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울지 않았는데 뭔가 수업을 듣지 않은 느낌이고. 열심히 들었어? 팩이 안 하던데? 팩이 안 하잖아. 뭐라고? 팩이 안 하잖아. 팩이 안 한다니 진짜. 무슨 얘기야. 아니 구문 분석하면서 연습해야지. 문제 풀어보셔. 그래서 수행평가 시즌은 다 끝난 거야? 아, 안곡은 했고. 안곡이었나? 후곡이었나? 안곡. 어. 그거 다 했잖아. 진서도 이미 하지 않았어? 후곡은 없어, 뭐? 수행평가? 아, 무서워. 노려보는 거야. 서준아, 너는 수행평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어떤 거야? 안 나온 것 같은데. 현사는? 희찬아 수행평가 있어? 영어? 아직은 없어. 있으면 말해. 도와줄게. 나 진짜 성심성의껏 도와준다. 인정? 너 두려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가지고. 게임 하나 말고 열심히 해봐. 풀었어? 모든 투구이다. 고마워.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 숙제를 7시간 했다는 거야. 그래서 PT를 어떻게 하면 7시간에 만들지? 한 100장 만들었나? 난 이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거 겁나 어려운데 30분 안에 다 끝나는 건데 너 왜 혼자 해버렸어? PPT 못 만들었는데 그걸로 그게 PPT도 만들어? 안에 넣을 내용들 간략하게 추려주는 건 해주겠지. 그리고 야 PPT는 템플릿이 예쁘면 반은 먹고 가. 그지? 나는 그래서 템플릿 예쁜 거를 한 30개 정도 갖고 있지. 모아놨어. 형님 어떤 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길래 본문을 보고 있나요? 봐봐. 앞에서 이런 그 이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만약에 이런 이득이 안 생긴다면 얘네들은 뭐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사업을 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내용 아니겠어? 참고로 테이킹 아우럴 로는 돈을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대출받기.
뭐뭐를 하도록 이끌고 유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내 얼굴만 봐도 느껴? 바로 그만 느낀 거야 너 지금? 너무해. 다 했구나. 아직 다 못 푼 사람. 뭐를 못 읽겠다고? 네가 뭘 썼는지 모르겠다고? 수정하다. 오늘 그런 친구들 한둘이 아니었다. 아 진짜 어떡하지? 막 뭔가 웃긴 거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나? 머리띠 이런 거? 머리띠 같은 거 하고? 정원쌤 있잖아요. 저희 정원쌤이랑 수업할 때 조는 애들 약간 삐끈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꽂고 수업하고 있어요. 아 그걸 내가 선생님이 아니면 아, 애들이? 조는 애들이나 단어 가장 못 본 애들. 좋은데? 좋은데? 내가 하라고? 네. 보자. A부터 C 관람의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첫 번째는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는 불평등이 따르는데 얘는 필수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거. A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B가 되겠지요. 그리고 둘째, 이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적으로 어떤 자산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어떤 자원을 분배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 C.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왜 불평등이 필수적인 요소냐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 이윤추구랑 임금격차가 있지요. 저게 이윤동기, 노동동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1번, 이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예? 4번? 자, 앞에서 이 문장을 조금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앞에서 여기에 그 첫 번째 여기 붙어보시면 사업가들은 왜냐하면 걔네는 성공했을 때 엄청난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업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득이 없다면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거. 뭐 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지. 이득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사업을 할 위험을 감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투자를 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쓰고 사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일 근접한 보기가 starting a business, 그 다음에 investing이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 투자하다라고까지는 괜찮았으나 뒤에 나오는 research 때문에 될 수가 없지요. 연구에 투자를 하는 감수, 이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아니고 사업을 시작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4번은 무슨 뜻인데 take out a loan? 론 이거 그때 나왔잖아. 쌤이 햇살론 이야기하면서 했어 안 했어? 론 얘들아 이거 햇살론 이런 거 있어 이러면서 돈 빌려주는 애들한테 대출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대출 받기라는 뜻이야. 다음에 2번 자본주의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2번이죠. 같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월급을 받고 살지요. 다음 3번.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1번. 정부 개입은 불가피해? 정부 개입이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되었죠. 근데 이거는 정부 개입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Some people argue that 해놓고는 몇몇 사람들은 정부가 여기에서 이제 미드레스 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만약에
뭉치게 된다면 걔는 덜 자본주의적이며 덜 이익을 내는데 덜 효과적일 거야. 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거거든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불평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거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정보 개입에 너무 많이 묶여있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3번 문제 맞춘 사람 손. 다른 고기는 혹시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시장 개입 효과적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했다면 시장 개입이 필수적이며 시장 개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좋은 방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less capitalist, 그 다음에 less effective in more creating profit 이런 그 부작용들을 더 이야기를 했고요. 심각한 사회 문제 유발 이런 말 언급된 적 없었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 나온 적 없었습니다. 4번의 모티베이트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모티베이터는 동기를 부여하다 누군가한테 으쌰으쌰 해주는 거지 그지? encourage 장려하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무브는 진짜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의 마음이 동하게 하다 마음을 움직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duce 더 누구가 무엇하게 유도하고 이끌다 라고 하는 뜻 4번이 정답이 되죠. 4번은 막는 거 방해하는 거랑 같아요. 미드레스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여기서 정부는 이것들 좀 고쳐야 돼요. 다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2번이지요. 그죠? 4번의 acknowledge 무슨 뜻이야?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동사. 인정하다. 뭔가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 다음 5과에 바로 이제 에크널지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실 때는 오늘 국회에 오고 이제 5과 구몽분석 및 문제 풀어오는 거랑 해석지 숙제 나가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문법 교재랑 같이 체크해 오셔야 되고요. 문법 교재 들고 오면 이제 책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참석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어? 해석지 오늘 밤에 나가니까 이거를 그러면 한글 쓰지 말고 일단 지금은 구문분석 SVOCM만 나눠봐라. 하나씩 여기서 돌리시고 하나씩 여기서 돌리시고 각각 3, 4를 한 자씩 들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은데. 어? 너무 많은데 수가? 네. 이게 9명이잖아. 이거 10개였어요. 아니, 아. 각자 오늘은 간단하게 SVOCM만 여기서 나누시고 한글 뜻은 집에 가서 쓰세요. 어? 넌 페라도 다 있었어? 페라도 없었네, 선생님? 시온이도 페널티 다 썼어? 못 썼지? 뭐야? 단어 페널티. 어? 맞추고 하겠네. 맞추고 하고 가야 돼. 단어 얼마 전에 배워갖고 나랑 거의 집에 같이 가 그랬어. 좀 부담